먼저 이 얘기부터 하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뭐냐면, 그러니까 뭐 구간 뭐 A부터 B에서든 혹은 모든 실수든 뭐든, 오케이, f(x)가 뭐보다 k보다 크거나 어때요? 오케이, 네. 구간 AB에서, 오케이, 네. 혹은 모든 실수에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이런 식으로 문디한테 문제를 던집니다. 되니? 네.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포커싱은 뭐냐면 항상 성립이에요.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우린 뭘 보면 될까요? fx가 x에 뭘 집어넣든 항상 k보다 커 놨대. 맞아? 네. 그 말은? 그때 뭘 보면 돼요? 아니, 그게 2차 면판별식이겠지만, 아, 그렇죠. 그죠? 그래프를. 2차를 생각해봐도 그 판별식 말고 다르게 볼 수는 없나? 그러니까 x가 뭐든지 간에 저게 항상 k보다 크거나 어때? 맞아?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반의 모든 이들이, 네. 됐어? 네. IQ가 적어도 70은 넘어. X의 최소값이. 그렇지. 그러면 용이만 갖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모두가 가서 IQ 검사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50이 나오면 대박이 되지 야, 너무하지 않냐, 50은? 너? 않나? 근데 혹시 아, 나 짱아 생각하고 있는데 짱아랑 경쟁하고 있었던 거야. 자, 뭘 보면 돼요? fx의 뭐가 최소값이 뭐보다 k보다 커 놨습니다를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마찬가지로 f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항상 성립하면 이번엔 fx의 뭐가 최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결국에 뭐라는 거야? 우리한테 주어지는 뭐가? 부등식과 미분은 뭐 보란 얘기야? 최대치수 보란 얘기랑 같아. 네. 이쪽에서. 알겠니? 오케이. 자, 같은 얘기로 우리 직전에도 요거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모든 실수 x에 대해 fx가 gx보다 크다라.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이 gx2보다 큽니다는 다른 얘기라고 했었죠? 저번 주에 했었지? 이 얘기. 그치? 나올 거란 얘기야. 자,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라는 건 얘는 뭐 하자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죠? 이런 류의 그림이, 그죠? 얘가 F고 얘가 G였을 때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얘는 이 그림이, 오른쪽은 이 그림이 불가능해요. 그죠? 왜? 예를 들어 뭐라면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면 이게 FX1이고 이게 GX2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 그림이 안 됩니다. 그죠? 맞나? 그래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그쵸. 이런 얘기였어야 된다는 거지. F의 최소가 G의 뭐보다 최대보다 커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전히 뭘 묻는다고? 최대 최소를 묻는다고. 얘는 그러면 하나의 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오케이, 그걸 H라고 할게요. 오케이? 뭐 이게 하나의 식으로 정리한다는 게 F 빼기 G 꼴이든, 오케이? 넘어가서 HX가 뭐 K보다 크다 이쪽으로 바꿔보라고.
됐나? 만약에 K가 있으면 한 K만 남기고 다 넘길 거라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하나의 함수만 보면 돼요. 얘는 두 개의 함수를 다 보셔야 됩니다. 애 최대치를 다 보셔야 되고요. 오케이. 얘는 하나의 함수예요. 최소만 보셔도 된다고 보죠. 맞아.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부등식과 미분은 나한테 뭘 물어보는 얘기구나. 최대치에서 물어보는 얘기구나. 그죠? 오케이. 되니? 진짜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여긴. 그건 고1 때 하라. 우리한테 그걸 시키는 건 고1이고요. 되십니까? 자, 그죠? 아, 아까 심화수학 때 이것 좀 보셨, 같이 봤냐? 그 운전고 기출을? 얘기 거짓말은 안 하고 헤이, 얘좀 보죠.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 이 표현이 나왔죠. fx1이 gx2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죠? 그러면 f의 최대가 g의 최소보다? F의 최대가 G의 최소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맞죠? 자, F는 그래프 그리면 됩니다, 이제. 최대 구하려면. 맞습니까? 자, F'은 마이너스 4x3승,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된다.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3승 더하기 x-2인가요? 인수분해해야죠. 왜 프라임한테는 근 물어볼 거거든. 부호 물어볼 거니까 근 물어볼 거죠. 1, 1, 0, 마이. 1, 1, 1, 2, 2, 2, 2, 0. 맞습니까? 얘가 x-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예요. 앞에 마이너스 4가 있었고요. 그죠? 자, 그럼 다시 생각해보면 얘는요. 그래서 봐야 되는데 얘도 근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야죠. 얘는 근이 없어요. 300b가 0보다 작거든요. 그럼 얘가 한 번밖에 안 만나요. 최우창 계수가 음수니까. 음수면서. 그럼 여기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증감이었던 얘기 아니야? 자, 그럼 F가 모르긴 몰라도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X가 1일 때가 최대일 겁니다. 그죠? F1은 뭐가 됐어? 마일, 마이, 8 더하기 5. 맞습니까? 10 맞나요? 자, G는 이렇게 생겼죠. X가 몇일 때? 마이인가요? 자, 최소가 마이일 때 몇이죠? 4 빼기 8 더하기 A. 용이 이해 못했냐? 용이 땡큐. 아이큐가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될수 있는데. 자, 1 맞나요? 1, 2 맞죠? 그럼 여기가 어쨌거나 그래도 파멀티가 0보다 작은 거 맞죠? 자, 그리고 A-4 맞나요? 최소가 최대보다, 그러니까 A는 14보다 커 같은 거죠. 최소값 14. 오케이? 됐나요? 자, 얘도 볼게. E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가 마산보다 클때 FX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FX가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돼요. 그죠? FX의 최소가 0보다 크면 됩니다. 그죠? 마산보다 클 때. 맞니? 1보다 클 때의 최소가 0보다 크면 돼요. 그죠? 맞나요? 자, F'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맞나? 6을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2고요. 6x-2 x 플러스 1. 맞나요? 얘가 마일 2로. 맞습니까? 이렇게 생긴 거 맞죠? 자, 잠깐만. 2대1이니까.
요 길이가 3이죠. 요 네. 길이가 2분의 3이면 마이너스 2분의 5인가요? 마삼은 여기 있네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얘를 넣었을 때가 최소값은 아니지만 그죠? 그보단 크다는 거죠. 맞아? 마삼 넣으면 몇이죠?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27, 더하기 36, 플러스 K 맞습니까?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5 맞나요?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죠. 왜? 얘가 0이어도 0보다 크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때 K는 뭐가 됐고? 45보다 커 같으니까 정수 K의 최소값 45 맞나요? 자, 한번 더. X는 1보다 클 때래, 이번에. 1보다 크면 뭐 이쯤에 있었을 거 아니야. 이때의 최소는 2를 넣었을 때죠. 맞나요? 2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K 맞나요? K 마이너스 22 0보다 커 같으면 되죠. 그때 최소값은 그러면 20이네요, 그죠? 두개 빼면 25. 답이죠. 45 빼기 20. 그죠? 되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 봐봐. 뭐 잡고 있어? 그냥 최소 잡고 있어요. 최대 또는 최소 잡는 얘기야. 그래프 그리시기. 자, 그러면 부등식과 미분, 자, 우리 최대 최소와 미분을 이미 했는데 이걸 왜 물어? 라고 물어본다면 적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달리 줄 뿐이야. 같은 걸 묻는데 표현을 좀 요렇게 줘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이 없죠. 그지? 그것만 얘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 독해만 할수 있으면 되니까. 되겠니? 생각하면서 듣고 있어? 헤이.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속도가 속도와 미분. 아, 이거 이해했습니까? 헤이. 들어. 우리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요. 뭐죠? 평균 변화율은 뭐야? 아니 그러니까 그냥 공식. 그러니까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맞아? 만약에 A, B까지, 그러니까 A부터 B까지의 기울기였으면 B 빼기 A는 F, B 빼기 FA 아닌가? 그치? 여기서 극한의 개념을 사용하면 맞죠? 이걸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고 불렀어요, 그죠? 그걸 다시 말해서 미분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죠? 맞아? 기울기의 함수가 도함수인 거야. 기울기의 함수가 뭐야? 프라임이야. 맞죠? 여기까지 맞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속도에 대해서, 속도, 속력, 뭐이 얘기에 대해서, 오케이? 속력부터 갑시다. 속력에 관한 공식은 뭐가, 뭘 알고 있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맞지? 맞아? 잠깐만. 다시. 이걸 좀더 자세하게 써볼까? 움직인 거리는, 그죠? 맞아?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그 시간도 걸린 시간이야, 그지? 맞아? 그리고 속력도 평균 속력이야, 그지? 맞아? 맞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걸린 시간 분의 움직인 거리. 오케이? 가 평균 속력이겠네.
이거 돼요? 네. 자, 다시 이렇게 갑시다. 이걸 이 상황을요 이렇게 해볼게요. 시간이 A 시간부터 A 초부터 B 초까지라고 얘기해. 됐어요? 네. 그러면 걸린 시간은 B 차 A 시간이었네. 네. 오케이. 네. 그때 움직인 거리는 얘와 얘 위치가 변한 걸로 세면 되지 않나요?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초일 때뭐 별에 서 있었어. A 초일 때. 근데 B 초일 때 세모에 서 있었어. 그럼 이게 움직인 거리일 거 아니야? 세모 빼기 별이. 맞아? 그럼 봐봐. 다시 A 초일 때 위치를요 FA라고 해볼게요. 위치를 F라고 해볼게요. F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사실 움직인 거리니까 만약에 B 초일 때 일로 왔을 수 있잖아. 그래도 요 길이죠. 맞니? 사실 이렇게가 붙어야 되는 게 맞아. 맞지? 왼쪽으로 왔을 수도 있으니까. 맞니? 그게 뭐가 됐다고? 평균 속력이 됐다고지. 맞아? 헤이. Hey. 요새끼나. 그죠? 맞아요. 다시. 그럼 얘를 극한을 때려버리면 뭐가 되겠군? 얘도 지금 미분이 되는 거 아닐까? 그쵸? 잠깐만. 봐, 다시. 얘예요, 그죠? 극한을 때리면 F 프라임이 된대요, 그죠? 얘예요. 극한을 때리면 미분이 된다며. 얘를 미분한 F 프라임 형태가 속력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순간 속력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됐죠? 아, 너는 거리야. 맞잖아. F는 거리야, 그지? 미분하면 속력이야, 그지? 되십니까? 자, 근데 지금 저 절대값이 매우 엿같죠? 됐어? 오케이. 자, 저 절대값은 내가 속력을 봐서 그래. 속력은 내가 사실 거리를 봐서 그래. 움직인 거리를 봐서 그래. 절대값 떼자. 거리 절대값 떼면 그냥 위치잖아. 맞아요? 위치 많이 움직인 거리 말고 위치를 볼 거야. 오케이. 앞에 움직인 거리처럼 위치 앞에도 붙을 겁니다. 변한 위치. 시간이 달라짐에 따라 변한 위치야. 되니? 됐어요? 자, 얘는요. 걸린 시간 됐죠? 곱하기 여기가 평균 속력을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속력이 아니라 이때 단어를 속도라 그래.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걸 생각할 수 있으면 자, 이거요. 그래서 위치를요.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 그럼 속도가 몇이냐에 따라서 그쵸,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순간순간 속도들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 속도는 이번엔 그 속도를 변환시키는 건, 즉 속도를 미분하는 건 그게 가속도라고 얘기해요. 알겠니? 가속도를 몇을 계속 주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그러면서 속도들이 바뀔 거라고. 이해가 되니? 자, 그리고 위치의 절대값이 거리인 것. 그 앞에 수식어고 뺐는데 그게 뭐라고? 움직인 거리.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뭐가 된다고? 속력이 된다고. 돼요? 오케이? 되니? 자, 나중에 배울 겁니다.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건 적분. 가속도 적분하면 속도가 된대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대요. 오케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위치, 속도, 가속도의 관계가 어떻다는 건지는 알겠어? 위치 미분하면 뭐라고? 지수? 속도. 속도 미분하면? 그렇지. 왜 그런지 알겠어요? 되십니까? 이해되죠? 자. 먼저. 헤이.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나갔다 와서 빡가쌤이랑 같이 나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무 달라. 수능이랑 내신이 너무 달라요. 그 다르다는 게 니네한테 요구하는, 그러니까 시험에서 묻고자 하는 능력치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신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암기가 필요해요. 왜? 빨리 그 시간에 그걸 풀어야 되니까. 잘 생각해봐. 내신 문제 한 20문제 돼요, 그죠? 한 시험에. 50분에 풀래요. 수능은 30문제예요. 100분에 풀래요. 그죠? 10문제 더 추가되는데 시간은 두 배를 줬어요, 그죠? 그죠? 자, 그럼 수능은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지. 빨리 푸는 게 아니야, 그지? 맞죠? 오케이? 깊이 아는 거죠. 근데 내신은 아니죠. 시간 내에 싸움을 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몇 가지의 도구들을 암기하고 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수능은 그 도구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왜 그래서 이 도구를 써야 하는가를 니네 스스로 고민하고 그걸 알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거고. 오케이? 일단 내신을 주죠. 야, 이거야. 이 도구를 써. 이거 쓰면 이렇게 빨리 해결할 수 있어. 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제 그걸 왜 써? 왜이 도구를 써야 하는데를 알려주는 게 개념인데. 사실. 근데 모두가, 뭐 나도 어쩔 수 없이. 개념을 하고 있죠. 설명을 하죠. 하지만, 결국엔. 결국 계속 우리가 내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는 건그 도구를 어떻게 쓰냐지, 계속. 이 도구를 왜 쓰냐를 보다 이제 도구를 어떻게 쓰냐를 계속 초점 맞출 수밖에 없죠. 빨리 풀어내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미분, 이제 이 속도가 속도 개념이 이런데 이걸 어떻게 보고 이제 어떻게 판단하고 쓸 것인가에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니네가 생각하는 기준점을 뭐좀 잡았으면 좋겠어, 먼저.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초 개념이에요, 그죠?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고. 그죠? 왜 그런지도 이해가 됐죠? 근데 그왜 그런지를 갖고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왜 이걸 써야 되는가까지 이제 보는 거야. 알겠죠? 자,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봐야, 이 속도가 속도 문제 나왔을 때 주위에서 살펴봐야 되는 건 나한테 주어진 함수가 오케이? 무엇인지와 오케이? 내가 문제에서 사용하길 원하는 함수가 무엇인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위치 함수를 줬는지 속도 함수를 줬는지 가속도 함수를 줬는지를 보세요. 네. 그리고 나한테 묻는 게그셋 중에 뭔지도 보세요. 알겠니? 오케이? 그걸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생각해봐. 봐.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봐. 헤이. 위치 입장에서 속도 함수는 프라임이잖아. 우리는 프라임한테 뭘 물어봤었지? 니네한테 프라임이 줬어.
그 프라임에 나는 빨리 뭘 알려고 노력했는데? 부호를 알려고 노력했잖아. 왜? 그러니까 프라임의 부호가 음수면 감소할 거고 양수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수직선 위에 있는데 위치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처음에 있을 텐데 이 새끼가 프라임이 즉 V가 양수면 일로 가겠죠. V가 음수면 일로 가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 자, 그럼 첫 번째. 이 새끼가 멈췄대. 멈췄대. 뭐야? V가 0이었단 얘기 아닌가? 그죠? 그렇게 해석할 거라고. 한번 더. 방향을 바꿨대. 뭐야? V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이번 한 놈이 아니야. 두 놈이야. A란 놈이 있고요. B란 놈이 있어요. 움직입니다. 됐어요? 자, 이번 이렇게 해보죠. A와 B가 만났대요. 만났다라는 걸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거야? A의 속도는 증가했고요. 아, 뭐 이렇게 있는지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뭐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오케이. 자, 뭐라고 얘기할래? 불도 안 되는. 그러니까 봐봐. 이게 타성해져서 계속 속도로만 보려고 그런다니까. 아니, 만났다며. 만났다는 건요. 헤이, 만났다라는 건 사실 두 가지를 의미해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은우랑 지수가 그랬더니 은우도 홈플러스에 갔고요. 홈플러스 정문에 있고요. 지수도 홈플러스 정문에 있어요. 그럼 만났나요? 왜요? 왜 아니야? 왜냐하면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 봤다가 아니라 만났냐고. 아. 쟤도 홈플러스 정문에 있고, 얘도 홈플러스 정문에 있어. 네.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요. 왜요? 아니, 그게요. 둘이 움직이고 있는지. 아이. 고정식, 아. 야, 그럼 이렇게 할게. 은우도 홈플러스 정문에서 세 발자국 움직였고요. 지수도 홈플러스 정문에서 세 발자국 움직였어. 만났어, 안 만났어? 아이, 씨발, 진짜! 같은 발자국이야. 같은 미터만큼 움직였어, 이 새끼야. 어? 등지고 정문을 등지고 세 발자국 움직였어 이 새끼야. 만났죠? 만났잖아. 만났잖아. 만났어 안 만났어? 아니야 씨발. 왜 아니 안 만났어? 30초를 생각했는데 정문이 있잖아요. 그래 이 새끼야. 둘이 이렇게 같이 걸어갔어요. 만난 거잖아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만난 것 같잖아. 그잖아. 근데 상식적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왜 내가 안 만났다고 생각하는지, 얘기하는지. 은유적 표현 말고 객관적 표현으로 쟤도 세 발자국 앞에 세 발자국 갖고 얘도 세 발자국 갔는데 왜? 속도가 왜 나는 안 만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걸까? 달라. 최종적인 속도?
사실 다른 세계에 간 거예요. 뽀뽀 갔다고 치자고. 아니 평행 세계였던 거예요. 네가 닥터 스트레인지 해라 이 새끼야. 맞는 평행 세계까지 안 가셔도 돼요. 안 보여서? 그치, 그 생각부터 다시 생각을 해야죠. 아, 눈두 마리 만나고 있는 거. 나는 어제 천일을 만나. 그렇지. 뭐라고? 나는 어제 천일을 만나고 있었지. 아니,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되게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 처음 더. 선생님 원참 질문이다. 자, 네. 은우도 홈플러스 앞에 세발자국에 위치한 데 있었고, 지수도 홈플러스 앞에 세 발자국 위치한 데 있었어. 같은 거 보겠어요. 근데 아 같은 홈플러스야. 시발 파주 운정점이야 개새끼야. 근데 나는 계속 주장합니다. 둘은 만나지 않았어. 선생님, Why? 처벌했던 거예요. 그건 만난 거지. 그게 맞는 거지. 진짜. 지금 왜? 그러니까 지금 놓치고 있는 게딱 하나 있어요. 아, 3시간만 하고 야, 이걸 아무도 생각을 못 하나? 아니 형 정도면 2층에 이런 거 있어. 아니 정도면 아니야. 정도면 2층에서도 위치가 정도면 사라져 버리지. 둘이 속도가 별로 되지 않나. 무서워 오늘 주인지. 아니 근데 안 돼. 야, 네. 철현이가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이 문제랑 전혀 다른 예, 문제야. 다른 점. 전혀 다른 문제야. 철현이가 지수를 꼬시려고 해.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어, 지수한테. 이번 주 일요일날 뭐 해? 라고 물어봤어. 네. 그러니까 지수가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은 가족들이랑 같이 캠핑 가기로 했어.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은 뭐 하는데? 라고 물어봤어. 그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증명사진 찍으러 가기로 했는데 막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은 뭐 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날은 할머니 장례식이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했어요. 오케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 날이 일요일은 뭐 하라는데?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원카 보러 가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철현이 알아봤죠? 지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왜? 촬영이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 아니. 왜냐하면 네. 지수가 그 자기가 물어봤던 날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걸 아니, 지금 대화 내용으로 그냥 알았어요. 철현이 지수가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할머니 장례식이 예정돼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죠. 자, 다시. 용의가 시기가 되는 그렇죠. 적어요. 자,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이 있어요.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 위치에 존재합니다. 근데 그 둘이 같은 시간에 있었나? 그러니까 그치 내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둘은 만나지 않았어. 왜 같은 시간에 그 위치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 돼요? 네, 이거 참지. 왜 이런 것만 잘 맞추는 거야? 아니 문제도 못 푼다고 그러면 자, 이미 막판 문제 풀려면 이 만나서 이것만 생각하면 만났다는 건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돼요. 뭐와? 같은 시간과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좀. 맞아? 자, 우리는 그러니까 만났다라는 건 어떤 함수를 다룰 거야? 위치 함수를 다룰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이어야 되니까. 오케이? 시간을 일치시켜줘야 될 거야. 될까요? 시간을 일치시킨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치수가 그리고 철현이가 갑니다. 움직여요. 지수가 나 잡아 봐라를 했어요. 오케이. 근데 대신 철현아 열을 세고 나를 쫓아와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됐어? 그 말은 철현이의 그러니까 철현이의 출발 시간과 지수의 출발 시간이 다르잖아. 그지 않아? 그럼 얘가 지금 시각 T 자체가 지금 달라지는 거 아니야? 같은 시각으로 맞춰놔야 될거 아니야? 그럼 지수가 움직인 거리, 오케이? 10초 후에 여기서 출발하겠죠? 되니? 그리고 철현이가 시작한 시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때 10초 움직인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를 같아 이렇게 놓고 나면, 그치? 이제 시각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쵸? 출발점을 다르게 함으로써 뭘 맞출 수 있어? 시작 시간을 같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혹시 시각이 둘이 동시에 움직인 게 아니라면, 시간도 일치시켜줘야 되겠구나, 그죠? 그 시각을 일치시켜주는 거, 변한 위치로, 변한 위치를 만들어주,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줌으로써, 그죠? 우린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이때 다뤄야 될건 뭐라고? 같은 위치라고. 이게 속도가 속도와 미분이라고 해서 항상 속도만 다루는 게 아니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일단은 생각이 먼저라고. 주어진 함수가 무엇이고 문제에서 사용하길 원하는 함수가 무엇인지부터 고민하라고. 오케이? 됐니? 그게 다인데 이걸 이해 못하니까 그냥 막 유형들을 막 이런 유형은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어 이런 유형들은 이렇게 풀어야 돼뭐 써야 돼 속도 함수 써야 돼 위치 함수 써야 돼막 그냥 이제 시킨 대로 한다고 그냥 외우지 말자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알겠냐? 네. 응? 그러니까 읽어내는 법을 잘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점 PQ에서 PQ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이렇고 이렇대요. 자, 이걸 PT라고 할게요. PT는 위치가 2T 제곱 마이너스 8T래요. QT는 2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6T래요. 그죠? 서로 근데 얘가 말하고 반대 방향이라는 건 뭘로 볼 건데? 프라임을 볼 거지. 프라임이 서로 부호가 반대였다는 얘기잖아. 네.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고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가 증가였던 거죠. 네. 오케이? 증가 이퀄 오른쪽으로 갑니다. 감소 이퀄 왼쪽으로 갑니다. 그죠? 됐습니까? 네. 자, VPT가 맞니? 4T-8이고요. VQT가 T-6인데 이게 서로 반대 방향인 건 서로 음수라며 부호가 반대라며 이거였단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가 부호가 반대였다는 건 2부터 6까지라는 거죠. 맞아? 그때 두점 PQ가 움직인 거리의 합이래. 거리 움직인 거리는 다시 누구한테 물어볼 건데? 위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맞잖아. 자, 무슨 능력이 요구되는지 알겠어? 주어진 정보를 오케이? 뭘로 바라볼 거고 그리고 나한테 묻는 건또 뭘로 볼 건지야. 그러면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PQ가 움직인 거리 합이라며 2초부터 6초까지 P가 그리고 Q가 움직인 거리. 맞아요? 자, P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T가 몇일 텐데? 2일 때야, 그죠? 2초부터 6초까지 얘부터 얘까지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움직였으니까 요만큼의 거리 아니야? 그러니까 6을 집어넣으면 몇이야? 72 빼기 48, 24 맞죠? 2를 집어넣으면 48 빼기 16이니까 마팔 맞아요? 마팔부터 24까지 몇 만큼 움직였어? 32만큼 움직였어, 그죠? QT는
마이너스 2의 분에 비하면 t는 6일 때죠. 자, 2초부터 6초까지 이 위치만큼 움직였죠. 맞습니까? 2를 집어넣으면 2 빼기 12니까 마이너스 10이고요, 그죠? 6 집어넣으면 18 빼기 30이니까 마이너스 18입니다, 그죠? 마십에서 마십팔까지 몇 만큼? 8만큼 움직였죠. 답 몇? 이렇게 묻는다. 알겠니? 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어떤 함수로 처리할지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얘는 위치가 얘였대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뭐라고 읽을 거라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음수다, 그죠? 맞아요. 왼쪽으로 간다. 음수라는 건 속도가. 알겠니? 방향은 뭘로 봅시다. V에 보러 봅시다, 그죠? 자, VT는 3t 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5 돼요. 3으로 보면 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 되니 1이랑 5 맞죠? 음수 1초부터 5초까지 맞아? 속력의 최대값, 이거 지금 V잖아.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랑. 맞아? 3을 넣었을 때가 최대 아닌가? 1부터 5 사이에서? 맞잖아. 3 넣으면 몇인데? 9 빼기 18 플러스 5. 맞아? 마사 맞나요? 마 10이었으니까 12가 되죠. 여기가 마 10이었으니까. 답이라는 거죠. 이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 자, 기역니은디귿 되게 좋아합니다. 속도가 속도에서. 왜? 그러니까 기역니은디귿을 좋아한다는 건이 개념이, 이 단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오케이? 문제 풀이도 있지만 그보다 해석 능력을 보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연속도 마찬가지고, 그죠? 맞죠? 연속에서 그걸 특히 좋아하잖아. 해석하는 능력을 보는 거거든. 솔직히 생각해봐. 연속으로 함수가 연속한데, 로, 무슨 얘기를 많이 꺼내겠어? 연속한다는 걸 이해하겠어를 많이 묻죠. 원론적인 얘기는. 그렇지 않을까? 어떤 그 연속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막 함수들을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그지? 그 상황일 땐 어때? 그 상황일 땐 어떤데?를 상황을 대입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뭐 숫자가 값이 나오고 하는 거지. 계산이 되는 거고. 그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예를 들어, 니네가 삼각함수를 배워. 그럼 그 삼각함수를 어떻게 계산하고 다룰지를 우리는 그 문제들에서 배우잖아. 그치. 거기서는 그 기역니은디귿이 이게 오락글러가 많이 없다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그 기역니은디귿도 그 계산이 맞아? 이걸 계산하면 이 값이 나와?를 묻는단 말이야. 조금 다르다고. 뭔지 알겠어? 삼각함수가 이런 삼각함수는 이라고 하면서 이런 삼각함수에서는 얘가 이 값을 대입하면 혹은 이걸 계산하면 뭐가 나와?를 묻는 거라고. 그잖아. 근데 이건 연속이든 얘든 뭐든 이건 좀 다르다고. 이 개념이 단단해서 그래서 네가 너한테 어떤 상황을 줘도 이걸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가 있어를 묻는 거라고. 알겠냐? 봐. X축 위로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를 FT. F'T는 이건 결국에 뭐였군요? 속도였군요. 맞아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분이래요. 모르긴 몰라도 VT가 AT-2, T-4였던 거죠. 맞아요? 맞습니까? A가 양수고요. 그죠? 맞죠? 자, 기억 볼게요. 3부터 4까지 해선 속력이 감소하네요. 이게 올라가면 이게 속력이죠. 3부터 4까지. 여기가 3일 때. 3부터 4까지 내려가요. 속력은. 맞아. 맞죠? 3일 때 가속도는 속도의 프라임이잖아. 속도의 미분계수야. 속도의 접선의 비율 기억이죠. 0 맞네요. 프라임 0 맞잖아. 운동 방향을 3번 바꾸나요?
속도의 부호가 세번 바뀌니? 아니, 한번 바뀌고 두번 바뀌잖아. 틀렸다. 이해가? 네. 되겠니? 봐. 여기서 이제 속도가 속도와 미분해서 자주 나오는 얘기를 좀 해줄게요. 헤이, 봐.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래. 다시 원점을 지난다? 무슨 얘기야? 위치가 다시 0이 되는 게 언제야? 라고 묻는 거죠. 네. 맞지? 그럼 쟤를 인수분해하면 속도, 아니 그러니까 저 위치가 0이 될 때를 보는 거니까. 는 0을 쓴 다음에, 그러니까 저 새끼의 근을 구할 거니까 인수분해하겠죠. t 마이너스 2의 제곱되는 것 같은데? 그럼 2초일 때 다시 원점을 지나줘. 맞아요? 2초일 때 프라임을 구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즉 뭐, 프라임들의, 프라임은 갔다 갔다. 맞아? VP, VQ, 그죠? 미분해서 같아지는 값을 구하시고요. 맞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그때 t를 구하죠. 그 t에서의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다시 그 t 값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지 않을까요? 네. 둘 사이에 거리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겠어?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근이 나왔다? VPT랑 VQT랑 같다라고 넣었을 때 근이 나왔는데 그게 두 개였던 거야. 오케이? 둘중 하나를 버리고 싶은데 어떤 값을 버리냐면 양수가 아닌 걸 버립니다. 왜? 시간은 양수라고만 취급할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적어 있는데 기차 문제. 요 얘기 좀 할게요. 아, 이거 계속 지금 안 나왔었네. 그래, 봐봐. 지금 기역린 디귿 되게 많은 거 보이시죠? 그죠? 요거 하나만 더. 헤이. 제동거리. 오케이? 제동거리가 뭐냐면 제동이 제어할 거야. 동 움직임을. 됐어요? 됐어요? 자, 한자로 제동이 그런 의미야. 움직임을 제어한다. 움직임을 멈춘다. 그럼 뭐 한다는 얘기야? 브레이크 밟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요? 자, 내가 차를 타고 갑니다. 오케이? 차를 타고 갔는데 여기에 사람이 서 있었어. 미친놈이 하나 서 있었어. 오케이? 용이가 서 있었어. 오케이? 됐어요? 자,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들이받죠. 들이받습니다. 근데 아, 잘 됐다. 용이 새끼. 안 그래도 기분 나빴는데 죽여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 한 이쯤에서 보니까 용이가 아니라 용이 동생이었던 거야. 너무 닮아서 몰랐어요. 용이의 쌍둥이, 제 쌍둥이 동생이 있거든. 진짜 있어요. 성별이 달라요. 근데 닮았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진 아니래? 자, 그래서, 아, 모르는 친구한테 내가 그럴 순 없지.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근데 브레이크를 딱 밟는 순간 멈추질 않잖아. 끼익 하면서 가겠죠. 밟고 나서, 움직인 거리입니다. 오케이? 네. 보통 이렇게 묻겠죠. 물체를 치지 않고 싶다. 오케이?
되니? 딱 여기 코앞에 이렇게 딱 서는 것까지는 허락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나한테 뭘 묻냐면 제동 거리가 물체와의 거리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미리 그럼 딱 여기 코앞에 멈추겠죠. 그렇지 않을까? 되니? 헤이, 미리 알려주면 좋은 게, 이 문제들을 할 때는 좋은 건 거리를요. 되니? 이렇게 봐도 돼요. 속도의 넓이로 봐도 돼요. 오케이? 이게 어차피 이걸 써도 되는 건이 부분은, 오케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속도가 속도와 미분은 중간고사가 아니라 기말고사일 거야. 오케이? 그리고 기말고사라는 건이 부분이랑 그 다음 나오는 적분이 같이 시험범위에 있을 거란 얘기야. 적의 넓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건 적분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거든. 오케이? 되니? 속도의 넓이를 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되니? 적분이라는 건 결국 넓이로 구한다는 얘기. 되십니까? 넓이로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위치함 또는 위치함수를 갖고 가셔도 돼요. 오케이? 되니? 만약에 넓이를 구하는 게 용이하면, 즉저 넓이를 봤더니 속도 함수의 넓이를 보려고 봤더니 얘가 내가 구하기 졸라 쉬운 것들이야. 졸라 쉽다는 거. 삼각형이거나 사각형이거나 기본 도형들의 형태라면 저걸 쓰는 게 편할 거예요. 아무래도. 오케이? 그게 안 되면 그냥 위치함수 따서 움직이세요. 아,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얘는 그냥 이건 좋네요. X 제동을 건너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겠대. 됐어요? 됐니? 자, 열차가 제동을 건후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 거리는 얘가 거리라며. 맞죠? 근데 제동을 건후 정지할 때까지야. 정지한다, 멈췄다지. 멈췄다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속도가 0이었다고. 맞아? 자, V는 12-0.8t 맞나요? 얘가 뭐 되는? 0 되는. 마이너스 5분의 4t 플러스 12는 0이야. 5분의 4t는 10이야. t는 15 맞나요? 15일 때 집어넣으면 되죠. x 15는 12 곱하기 15 마이너스 5분의 2 곱하기 15의 제곱 맞습니까? 몇이냐? 180 맞죠? 5 곱하기 3 곱하기 3 맞나요? 까니까? 맞나? 45, 90. 그러니까 몇? 90. 답이죠. 오케이? 아니면 이걸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VT가 1차 함수지. 되나? 마이너스 5분의 4t 맞죠? 마이너스 5분의 4t 플러스 12 맞니? 이너비랑 같다고. 여기가 10이죠. 자, 5 증가할 때4 감소해요. 12 감소했어. 15였다는 얘기죠. 네.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12. 오케이? 얘가 속도 함수 따셔도 돼요. 아, 그러니까 위치 함수 따셔도 돼요. 아니면 근데 속도 함수의 넓이랑도 같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속도 함수가 만약에 저렇게 1차였어. 그럼 직선의 형태잖아. 그러면 저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빠를 거라는 거야. 근데 이게 그게 불편하시면, 아직 내가 적분을 잘 모르겠는데, 쓰고 싫은데? 라고 하시면 그냥 방금처럼 푸셔도 돼요. 까만색으로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되십니까? 네. 오케이? 좀만 쉬었다가 하나 남았어요. 변화율과 도함수라는 거 하나 남았습니다. 활용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나? 네. 자, 간단해요. 변화율을 자, 뭐뭐 할 때, 뭐뭐의 변화율은 이라고 해서 물을 거. 오케이. 네. 그러면 나한테 결국 얘의 아니 fx의 프라임을 묻는 거. 아니 이게 x는 a일 때를 찾아야 될 거야. 됐어? 그럼 결국 f 프라임 a를 찾으라는 얘기야. 오케이? 네. 됐니? 근데 그걸 문장으로 나한테 주는 거죠. 어떤 수식으로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 어떤 문장, 상황을 줄 겁니다. 문장형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도형 얘기 좋아할 겁니다. 오케이? 근데 되게 간단해요. X는 A, 그러니까 문제만 잘 읽으면 돼. 프라임을 물을 거야. 근데 여기가 엿 같아지는 게 이쪽 특히 뭐에서? 도형에서 물을 건데. 됐어요? 여기에 문제가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변수가 여러 개일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나한테 f' x를 묻는데 식을 봤더니 x도 있고 y도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우리는 보통 x와 y 두 개가 있으면 무언가 여러 개가 있으면요. 그 여러 개의 변수 간의 관계식을 잡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할 거란 거죠. 식을.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하나의 식에 대한 함수를 만들 거고 하나의 식에 대한 그 함수에 대해서 프라임을 구하려고 노력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건이 관계식을 어떻게 잡을까요? 그러니 특히 도형이라면 제일 자주 나오는 건 닮음을 이용해서 잡을 겁니다. 됐나? 네. 두 번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건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잡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피타고라스를 쓴다는 건 직각삼각형이었다는 얘기고. 됐나? 직각삼각형은 때로는 원의 형태에서도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오케이? 세 번째는 문제에서 제시된 관계식을 혹시 잘 보시면 돼요. 그걸 좀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변수가 하나라면 우리는 그냥 문제만 잘 읽으면 끝날 거고, 만약 변수가 여러 개라면 그 관계식을 잡는 데 우리의 포커싱이 맞춰져야 될 거야. 알겠니? 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죠. 쉬운 것부터 볼까요? 얘부터 볼게요. 근데 이런 거 그때 한거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얘풀수 있어? 자, 볼게요. 물의 부피야? 나한테? 부피의 변화율이야? 그럼 V를 먼저 구하겠죠? 그 다음 미분을 하겠죠? 근데 얘가 지금 원뿔 모양이란 말이지. 3분의 1 곱하기 파이 R제곱 H죠. 내가 지금 R도 변하고 H도 변하는 거 아니야? 물이 차면서 R도 변해요, 그죠? 점점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높이도 점점 올라가니까 차오르겠죠?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나한테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이었대. H가 1초에 9분의 20만큼 증가한다는 거야. 1초에 9분의 20이야. 2초는. 거기에 두 배를 했겠죠.
3초면 3배를 했겠죠. T초는 9분의 20T였다는 얘기 아닐까? 맞아요. 그때 R은 어떻게 구하죠? 이 R은? 간단해요. 얘가 6이었고 얘가 10이었잖아. 3대 5잖아. UH가 9분의 20T라며. R은 3대 5였으니까. 5분의 3배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5분의 3배를 하면 3분의 4T 되는 거 아니야? 5분의 3배를 하면? 맞죠? 3분의 4T였던 거지. 지금 뭐 썼단 얘기야? 닮음 썼단 얘기야.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이 닮음이었던 거지. 내가 계산 잘못했나? 아이씨.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얘를? 3분의 1 곱하기 파이 곱하기 3분의 4 t의 3승, 아, t의 제곱 곱하기 9분의 20t. 맞습니까? 계산하면 몇이죠? 3분의 1 파이 곱하기 81분의, 맞죠? 320 T3승 될까? 네. 자, V 프라임은 그러면 미분하면 3까지죠. 맞죠? 81분의 320 파이 T제곱 맞습니까? 됐어요? 자, 물의 깊이가 5cm가 될 때, 즉 H가 5가 될 때, T가 몇일 때? T가 몇일 때? 4분의 9일 때? 맞죠?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81분의 320, 파이 곱하기 16분의 81 맞나요? 죽고 죽으니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문자 두 개가 있었어요. R도 있고 H도 있었죠. 많이 잡아냈죠. 오케이. 어디서 한번 생각났어요. 어디서 했어요, 우리? 3각형에서 할때 아, 비슷하죠. 아. 헤이. 자, 얘부터 갈게요. 자, 길이가 12cm인 3분의 AB. 점피가 매초 2의 속도로 A에서 출발해서 B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됐나?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에서 AP, PB를 각각 지름으로 하는 두 원을 제외한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합니다. 저 빨간색을 S라고 한대요. 자, P가 A를 출발한 후 EAP가 PB가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이래요. S의 변화율. 자, S 좀 잡자. 이게 P가 매초 2의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며. T초면 요 길이가 2T야, 그지? 맞아요? 이 길이는. 그치. 합쳐서 10이라는 그 관계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관계식을 이용하자는 거지. 맞아요? 그럼 여기에 12-2t라고 쓸수 있겠죠. 원래 R1, R2라고 놓고 R1, 그걸 썼어야 되는데, 그지? 그쵸. 그걸 빨리 간 거죠, 우리는. 그죠? 그럼 얘는 R이 T예요, 그죠? 얘는 R이 6-T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넓이는 36파이에서 뺄 겁니다, 뭐를. 파이 T제곱과, 그죠? 파이 6-T의 제곱 맞습니까? 맞죠? 네. 파이로 묶으면 36-T제곱 맞죠?
36 마이너스 12t 플러스 t제곱 맞습니까? 이걸 또 빼게 줘. 36, 36 줬네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12t 될까요? 맞아? 이 새끼의 넓이의 변화율이래. 언제? t가 몇일 때? EAP가. EAP는 4t잖아. TB. TB-2t가 될 때. t는 몇일 때? 2일 때. 6t는 10이니까. 그럼 S'2를 묻는다는 거지. 이해가? 자, S'은 파이 마이너스 4t 플러스 12 맞나요? 2 집어넣으면 4파이네요. K는 몇? 4. 구조를 알겠어? 그치? 이 얘기를 하니까. 뭐뭐일 때. 그때의 값을 구하실 거예요. 이건 방정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F의. 그죠? 맞아요? 그때 F'을 물어보는 얘기가 등장할 거라고. 되십니까? 그리고 얘 되게 자주 나오는데 이런 거 물어요. 그림자 길이를 물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림자 끝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기에 가로등이 있었어. 빛이 비춥니다. 어떤 애가 출발해서 이렇게 걸어가요. 이쪽으로. 돼? 맞아? 그럼 어느 순간, 어느 특정 시점에서 여기에 섰다 하자. 돼? 그럼 이 새끼의 그림자를 볼 거라고. 이렇게 왔을 거야. 그죠? 요만큼이 그림자의 글이었겠죠. 맞아? 그리고 사실 그림자 끝은 여기였죠. 그림자 끝이 가지는 길이는 저만큼이지 않았을까? 돼요? 오케이? 자, 어쨌거나 그림자 길이든 그림자 끝의 길이든 구하기 위해서 뭘할 거냐면 요 삼각형과 될까요? 요 빨간색 삼각형에 뭘 잡을 거야? 닮음을 잡을 거야. 알겠니? 봐. 자, 이 문제 좀 볼게요. 키가 1.8m인 사람이 높이 3m,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초 2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대. 이쪽으로 가고 있대요. 그죠? 매초 2야? 그럼 1초 2씩 갔어요? t초면 2t만큼 갔죠? 맞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요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죠? 자, 모르겠으니까 이걸 별이라고 놔요. 되니? 별대 1.8은요, 별 플러스 2t가 전체죠. 대3 맞아요? 얘가 10분의 18이니까, 몇이지? 5분의 9였지. 3이야. 몇배 됐어? 3분의 5배가 됐죠. 네. 여기도 3분의 5배가 돼야 되지. 3분의 5별은 별 플러스 2t야, 그치? 3분의 2별이 2t야. 별은 3t 맞아요? 아, 이 길이가 몇이었군요. 3t였군요, 그죠? 자, 그림자 길이는 3t잖아.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미분하면 3이라는 거죠. 맞아? 만약 그림자 끝이라면 5t였으니까 변화율은 몇이 된 거야? 5가 되겠죠. 될까요? 5m per sec, 그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이해가 네. 되십니까? 됐어요? 미분의 미분의 과제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험 보기 싫죠? 그지? 지금요? 네. 과제들 좀 합시다. 근데 과제가 너무 안돼 있어.